자, 그러면 마태복음 8장 베드로 장모 얘기가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 다음 얘기가 저녁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예수께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많이 데려왔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그 영들, 무슨 영들이에요? 이 영들은? 네, 악령들이죠. 마귀의 영들, 사단의 영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모두 고쳐주시니라. 이 마귀, 귀신 들린 사람들은 생각을 바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기보다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데리고 와야 돼. 데리고 와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으로? 말씀으로. 자, 말씀으로 그 악령들을 쫓아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이것은 생명이고, 즉 그 내용은, 본질은 무조건적 사랑이죠. 사랑이고, 그 악령들은 뭐예요? 조건적인 생각. 그래서 내가 원수를 꼭 갚아야지. 그래서 그래서 이 악령이 아주 악령에 강력하게 사로잡혀 있으면 정말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보이고 미친 사람으로 보일 만큼 악령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악령에 사로잡히면, 뭐가 안 돼요?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왜 안 되느냐 하면, 이 악한 영적 에너지가 와서 이 뇌파를 영적 에너지가 조절하지 않습니까?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뇌를 마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스님들이 참선을 하시는데 이 참선의 목적이 뭐예요? 본인의 마음을 어떻게 다 비우자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본인은 아무것도 본인 스스로는 생각하지 말자. 그래서 오로지 내가 집중할 것은 뭐에만 집중하자? 호흡. 앉아서. 그 숨에만, 숨 쉬는 데만 총 집중하는 거예요. 이제 보통 사람들도 이렇게 호흡에 집중을 하고 심호흡을 시작하면 뭐 서울에 뭐가 어떻게 될까 이런 잡념은 자꾸 누가 넣어줘요? 잡신이 넣어주죠. 그 잡신이 자꾸 집어넣어주는 잡념들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마음을 비운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은 마음을 비울 수가 없죠. 왜? 잡신이 넣어주는 대로 잡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또 그거는 또 그렇게 걱정해야 될 일들이 또 실은 사실상 있고,
그러니 자꾸 그 잡신이 넣어주는 그 잡념들, 잡 걱정들, 짜증들 이런 거를 자연히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 생각에 좀 그런 게 안 들어와 주면 마음에 얼마나 큰 평화가 올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배운 대로 하면 마음의 평화는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가 옵니까? 무조건적 사랑의 영을 받으면 돼. 그렇죠. 그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 성령이 넣어주시는 마음을 받으면, 그 어떤 원수도 뭐예요? 안 미워지고, 불같이 화가 나던 것도 잠잠해지고, 그렇게 억울하던 것도, 조용해지고, 이제 성령이, 즉, 무조건적 사랑의 영이 들어오면, 그 성령이, 그 생명의 영이, 그런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가 우리의 그 모든 유전자들 중에, 이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소위 행복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켜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 행복하게 하는 물질 중에, 물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엔도르핀도 있어. 근데 이제 마음의 평화, 불안감이 전혀 없어. 두려움도 없어. 이 마음의 평화, 편안하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 물질을 세로토닌이라고 그럽니다. 세로토닌. 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켜지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마음이 편안. 그래서 이 성경적 평화는, 내 마음을 비워가지고 느끼려는 평화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내가 노력해서 내 마음을 비워서 이루자는 평화는 아니고 상당히 과학적으로 합리적이에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생명 에너지, 그 영적 에너지가 돼가지고,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를 켜주면 나는 자연히 평안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내가 마음을 비워서 얻는 평화가 아니고,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야. 그래서 이 평화의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이 찬송가에도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 하느님이 하늘에서 내려보내서 내 속에 주시는 평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런 개념인데, 보통 명상가들이나 참선하는 스님들이 추구하는 평화는, 그런 적극적인 평화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평화스럽지 않는 잡생각들을 어떻게 하든지, 뭐요? 몰아내가지고 평화하자. 라는 이런, 평화를 얻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어느 쪽이 더 쉬워요? 예, 예, 성경적인 평화가 훨씬 더 쉽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우리에게 그 평화를 주시는 것을 내가 받는 거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이 명상, 참선, 이런 것들은 아주, 뭐예요? 오랫동안 훈련을 아주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스님들 그 참선하는 데 가보면요. 어떤 면에서 겁납니다. 스님들이 방석, 그렇죠. 해서 쫙, 한 15명.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15명. 저게 15명. 그래서 탁, 눈 감고, 합니다. 그래서 탁, 호흡에 집중하고, 잡생각 하지 말라 이거야. 근데 그러다가, 졸리는 스님들이, 그 45명의 스님들 중에 반드시 몇 명은 있어요. 그럼 뭐 졸리는데 어떻게 그것어? 왜 졸릴까요? 예, 네, 그 조용하고, 그런데, 예, 네, 근데 워낙, 어저께 너무 피곤했다.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잤다. 그럼 더 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그 졸리게 하는 분도 누가 해요? 하나님 해요. 졸리는 게 내가 지금부터 졸기 시작. 그래서 졸리는 거 아닙니다. 졸리는 것도 우리 뇌세포 속에 이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 멜라토닌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로 켜져서 멜라토닌 생산되면 졸려요. 졸리기 시작하면 뭐 나도 모르게 어떻게 내가 어쩔 도리가 없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졸음도 누가 주시는 거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너는 좀 쉬어야 되겠다. 졸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게 이제 우두머리 스님이 있어요. 우두머리 스님 뭐 해요? 기다란 대나무 매를 들고 그 조는 스님이 있으면 어떡해요? 그 뭐 철저히 무선적입니까? 조근적이에요. 집중해. 안 하면 혼날 줄 알아. 그래가지고 무슨 평화가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평화로운 마음이 이제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경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제 들어가면 점점 내가 지금 이 현실에 있는데 현실하고 점점 뭐요 거리가 멀어지는 듯하고 그러면서 그래서 점점 무아의 지경에 들어갈 수 있어. 들어가면 근데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 그 참선을 하면 어떻게 그렇게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무아의 지경에 들어가는가? 를 그 미국의 아이비리그 그 인류 대학들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인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에서 앤드루 뉴버라는 그 신경학자가 연구를 했습니다. 아시겠죠? 연구를 해가지고
뇌를 찍어봤어요. 뇌 활동, 이렇게 참선을 하고 있는 동안 뇌 활동을 찍어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한 무아의 경지에 들어간 스님들의 뇌를 MRI보다 더 발전된 그런 MRI 기술이 있어요. 그 찍어보면 놀라운 현상이 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자, 그 찾아.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순간, 그 무아지경이 되는 순간을 스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 신과 내 자신이 뭐예요? 하나가 되는 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스님이 지금 참선을 하고 있습니다. 참선을 해도 이 이제 일본 스님이에요. 일본 불교의 참선은 저는 그 참선 치고는 참 좋은 참선이다 싶어요. 왜? 보통 우리 한국 스님들의 참선은 어떻게 앉아서 하는 거예요? 벽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님들은 뭐예요? 자연이 아니고, 자연은 자연인데, 여러분, 이런 정원이 있습니다. 나중에 저는 시간이 좀 나면 이런 정원을 일본에 많아요. 유명한 것도 있고, 제가 한번 옛날에 텔레비에서 쭉 그 이 정원들을 취재한 그런 프로그램에 있어서, 근데 이것을 그 선원이라 그럽니다. 참선이란 선자에다가 정원이라는 정원, 선원. 영어로는 선을 zen이라 그러죠. 그렇죠? zen garden이라는. 그런데 너무너무나 아름답게 해놨어요. 깨끗하게.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스님 표정을 좀 보세요. 무슨 표정이에요? 이런 표정.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세로토닌 양도 측정을 해보고 다 이제 했어요. 해가지고 그 이제 뇌를 찍어봤습니다. 이제 이때는 이 스님들이 소위 뭐에 들어갔다? 삼매경, 무아의 지경에 들어. 감각이 거의 없어. 자, 이보세요. 이게 참 놀라운 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야, 평상시, 정상적일 때는 뇌가, 이 빨간색이 뇌가 활발한 곳입니다. 그래서 뇌는 주로 뇌 표면들이 활발하죠. 왜? 뇌 표면이 다 뇌세포들로 모여있고, 뇌 한가운데는 다 전부 다 뭐예요? 뇌세포들끼리 서로 연결하는 연결 부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서 이 가운데는, 이제 이 뇌 표면들이 활발하죠. 그래서, 이제, 노란색이 제일 활발하고, 그 노란색 다음에 빨간색이고, 그 다음에 이제 푸른색, 초록색, 푸른색 이렇게 되면 뇌 활동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이렇게 되면 뇌 활동이 전혀 없죠. 그 이제 평상시는 이래요. 활동하는데. 명상 중에는 어떻게 된다고?
뭐가 달라요? 와, 여기가 달라요. 그렇죠? 여기는 아주 활발한데 얘가 달라. 우리 뒷부분이요. 응.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다르죠. 그렇죠? 예. 네. 이 부분에는 거의 내가 어떻게 활동이 아주 억제되어 있어요. 어. 그래서 과학자들이 깜짝 놀랐어. 아니, 정상적일 땐 이렇게 온 내 모든 부분이 활발한데, 어떻게 그 참선에 딱 들어가서 모아의 지경에 딱 들어가면, 그 중요한 내 부분이 활동을 안 해. 그게 모아의 지경에 들어간 거야.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 부분이 자기를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건 저 부분이 마비가 돼버려. 활동을 안 해. 활동을 안 한다는 건 뭐예요? 마비됐다는 거예요. 마비됐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나를 인식하지 못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몽롱. 무아지, 내가 없는 상태를 체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스님들이 저렇게 저런 뇌과학을 알까요? 모르지. 그 스님들이 자기 자신이 다 마비되라, 마비되라. 그건 아니지. 스님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지금 참선을 하고 있어요? 신과 내가 뭐예요? 하나가 되고 싶다.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싶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현상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내가 정말 참 감사하구나. 참으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구나. 그러면 마음의 평안도 있고 잡념도 뭐예요? 없어지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너무 힘들게 결국은 무아의 현상으로 상태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실상은 뭐예요? 네, 저 자기를 인식하는 부위가 마비돼버려. 마비되고 평화로우면 뭐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은요, 이거를 발견하고, 야, 그 왜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지금 아주 궁금해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답은 뭐예요? 여러분들은 저거 설명할 수 있죠, 뭐. 자, 이 마비되면 이 부분에서 뇌파가 활발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러니까 뇌파가 억제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그 무슨 말이에요? 뭐가 어떻게 해서 뇌파가 저 부분에만 억제가 될 수 있을까? 예? 그렇지.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인 뇌파를 어떻게? 뇌파를 지배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런 분들이 신과 하나가 되고 싶어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없다 이 말이요. 그냥 하니까 이제
어떤 영적 영적 에너지가 와서 내가 신과 하나가 된 것처럼 무아의 지경으로 만들어 주는 방법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 자기를 인식하는 부분 여러분 왜 작용하는 내 팔을 어떻게 억제시켜 버리면 이 사람은 무아다 말이야 무아의 지경.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 와 이거구나. 이것이 바로 내가 신과 하나가 된 차원이구나. 이런 식으로 돌을 닦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돌을 닦는 사람들, 마음을 비우자고 노력하는 사람들, 영어로 하면 mindless 마음이 없어지는 mindlessness라 그래. 마음이 없어. lessness 그러니까 없어지게 하는 거. 그러니까 mindless 상태. mindless 상태. 뉴 스타트적으로, 성경적으로, 내가, 내가, 내 자신이면, 그놈의 새끼를 절대로 용서할 수, 뭐요? 없어. 그런데, 무조건적 사랑의 성령이 탁 들어오면, 용서가 돼. 이거는 무아의 상태는 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드디어 내 속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마음이 어떻게 들어와서 나의 마음을 채워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을 통하여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내가 마음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 mind 뭐요? full 그래. full은 뭐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졌다 이 말이지. 그래서 성경에서는 mindfulness 내가 거룩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채워줄 테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가르침이 필요하고 깨달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강의를 듣고 계신 동안 또는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 이렇게 될 때 깨달음이 올 때 이야 정말 그 희열과 평화와 감사와 이런 걸로 내 가슴이 꽉 찬다면 그거를 mindfulness라고. 여러분은 어느 쪽 할래요? mindful. 네, mindful.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저의 답변은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 하면 어떤 영이 들어와서 뭐예요? 너하고 신하고 하나가 되었다고 뭐예요? 너하 하나님과 신과 하나 되었다는 말은 뉴 스타트에서는 그게 어떻게 된 상태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어떻게
같아졌다는 마음 말이지. 그게 하나가 된 거. 우리가 마음이 같아지는 게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마음이 같아졌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그 네 원수를 뭐예요? 용서해. 무조건적 사랑이 내가 너한테 무조건적 사랑을 넣어주면 내가 그 놈을 용서한 것처럼 너도 나처럼 그 놈을 용서할 수 있다.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다 기도를 했단 말이야. 근데 그 마음이 뭐예요? 딱 들어오면 와, 놀랍게 용서가 돼. 그러면서 그 용서를 못했을 때는 억울하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이것으로 내 마음의 평화가 완전히 뭐예요? 깨져버린 상태. 악령이 들어와서 조건적으로 나를 확 휘저놓은 상태. 분노에 불타고 증오심에 불타고 이게 사망의 불이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열받았다, 불 붙었다 그러잖아요. 분노의 불이 붙었다. 그렇죠? 그래서 열받았다. 그 열받았단 말이 결국 뭐예요? 악령들이 쳐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순간에는 황홀, 뭐 굉장히 평화롭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명상 상태가 지나갔다, 본래대로 돌아왔다 하면 그 놈의 새끼가 또 미워하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명상한다 그러지 않아요, 성경. 뭐 보통 묵상한다. 묵상한다는 말은 모든 생각을 다 비운다는 뜻이 아니라 조용히 묵묵히 뭐요? 생각한다. 묵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읽어보세요. 이 부위가 활동을 멈추면 자신과 외부 세계 경계를 어떻게 해? 경계를 못 찾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위가 인식하게 해주는 것은 너는 너고 나는 나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해줘. 근데 저게 마비가 되면 자기가 어떻게 돼 있는지 어디 있는 줄도 뭐예요? 모르는 거야. 자,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마치 신과 하나가 된 상태라고 착각하고 하는 거죠. 자, 그건 하나님과 신과 하나가 된 상태가 아니죠. 그래서 야, 이게 이제 예수님이 귀신 든 사람들을 귀신을 쫓아내고 다 낫게 해주셨다. 무슨 조건을 걸고 했습니까? 아니죠. 조건 없어. 다. 그래서 이 성경은 모든 그런 이야기가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자기가 원하셔서 사람들을 그 질병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셨다는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반복해서 자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도 귀신이 한번 들려봤어. 아시겠죠? 뭐냐면 우리 그
할아버지가 울산에서 굉장한 지주였어, 지주. 옛날에, 일제시대에. 그래서 진짜로 땅 부자였던 모양이에요. 그 울산의 땅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 상속을 다 누구에게 했게? 그렇죠. 우리 큰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장남, 우리 아버지는 차남이야. 그리고 이제 큰아버지하고 또 누구한테? 그렇죠. 우리 제일 큰 사촌 형님. 그걸 다 갔어. 그러니까, 뭐, 차남하고, 또 차남 아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그, 뭐, 그때는 법적으로 그렇게 해도 되게 돼 있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엉뚱하게 나중에 보니까, 제가 미국 가서 있는데, 울산 시청에서, 우리 어머니한테 이제 편지를 보내고, 그 편지를, 이제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미국에 저한테 보냈는데, 열어보니까, 아, 우리 할아버지가 제 이름으로 땅을 해놓은 게 있어, 세상에. 그거를 우리 할아버지도 잊어버렸겠죠, 뭐.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는데, 그게 이제 마침 울산시청에서 도로 부진가, 뭐, 아파트 짓는가, 뭐, 그래가지고, 그걸 뭐라 그래요? 수용, 수용을 한다고, 이제, 세상에 그때가 언제냐 하면요, 1900,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이요. 40년 전에. 그때 수용해서 보상하는 돈이 5억이라. 40년 전에. 40년 전에 1억 그러면 막 굉장한 돈이었죠. 뭐 요즘 서울서 20억 하는 아파트도 그때 돈 하면 1억밖에 안 됐어. 그 5억이, 5억짜리야, 5억이야. 대박! 응, 대박. 와, 야, 우리 할아버지가 나를, 뭐예요? 참,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참, 저를 참 사랑하셨어요. 아들이요. 예? 그 둘째 아들, 우리 아버님이 너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 상당히 그런, 저에게라도 남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뭐, 벌써 그때 한 10년이 지난 때인데, 와, 오게, 와. 이야, 기분 좋대요. 우리 할아버지가 나를 사랑했다는 것도 참 그것도 기분 좋고, 우리 그 할아버지 굉장히 무서웠어요. 예. 이제 방학 때 가면, 그래서 그 친할아버지 집에는 방학 때 가도 하룻밤도 안 잤어요. 무서워가지고. 할아버지가 또 언제 뭐 할아버지는 그 큰 집에 막 돌아다니면서 그게 막 일하는 사람도 참 많았어요. 그럼 시끄럽고 말이에요. 막 할아버지 막 언제 또 나한테도 불똥이 떨어질지도 몰라. 그래서 빨리 외갓집으로. 네. 그러니까 거기서는 할머니도 뭐 언제 할아버지가 또 이제 불똥이 떨지 모르니까 다들 막 긴장하는 분위기니까 저도 뭐 거기 가도 그 집에 우리 할아버지 집에 가면 마음이 뭐예요? 평화롭지가 않았어.
그냥 가면, 자, 상구 왔나. 절해라. 그 절하고 나면, 이리 와봐라.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라. 다 앉으면, 다 어깨도 쓰다듬어 주고, 손 만져보고, 공부 잘하냐? 예. 그래, 가서 놀아라. 그러면 끝이야, 우리 할아버지. 뭐, 어리광 떨고, 뭐, 웃고, 뭐, 이런 건 우리 그 친할아버지하고는 없었어. 뭐, 그 당시 할아버지는 대개 다 그랬으니까. 이제 그 할아버지가 남겨놓은 땅이야. 그리고 저는 그 당시 미국에서 너무 의사생활 하느라 바빠가지고,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아주 친하게 지냈던 친구 하나한테 부탁을 한 거야. 그래서 막, 긴 얘기 있지만, 막, 짤막하게 줄여가지고, 이 친구한테 맡겨놨더니 이 친구가 돈 다 타가지고, 그것 아닙니까? 이거를 이제 손에 쥐니까, 이 돈을 이용해서 자기도 뭐예요? 돈 좀 일단 벌고 상구한테 주자.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아. 네.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도박을 한 거야, 세상에. 예. 네. 그래, 아마 왕창 다 날려버렸어. 그거를 제가 한 2년 후에 알게 된 거야. 맨날 이 친구는, 아, 뭐, 곧 된다, 곧 된다. 이랬어. 열 받아, 안 받아? 예. 네. 아, 죽겠는 거야. 예, 네, 죽겠네. 이거 뭐, 와, 할아버지가 나한테 준 그게 다 날라갔다. 와, 그 다음에 그 친구하고 나하고 굉장히 친했거든요. 그 친구도 나를 뭐요? 배신했다. 야, 그 돈 가지고 하고 싶은 게 참 많았는데 그것도 다 날라갔다. 그러니까 날라간 게 너무 많아. 친구 잃어버린 거, 예, 그 할아버지 돈 날라간 거, 내 유전자 꺼지는 거,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증오심 분노에 막 완전히 뭐요? 그 분노 귀신, 증오 귀신이 들어와서 나를 어떻게 해버려서 확 사로잡아. 네가 예수 믿는다며? 그래. 한번 믿어봐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야,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이제 일 끝나고. 이제 퇴근해가지고 불 끄고 샤워하고 불 끄고 자라는데 아 눈 딱 감으니까 그 자식 얼굴하고 그 다음에 돈 5억이 자꾸 왔다 갔다 눈앞에 그러면서 막 혈압이 오르고 막 가슴이 뛰고 막 주먹이 불끈불끈 쥐어지고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세로토닌도 안 나오고 멜라토닌도 안 나오는 거야. 못 잡았어. 그러고 막 화가 나면요, 이 교감신경, 아드레날린이 많이 분비돼가지고 이 모세혈관을 자꾸 수축시키고 혈액순환을 빨리 해가지고 자꾸 소변이 많이 나오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오줌 넣고 나면 또 입이 말라. 여기에 이제 모세혈관이 꽉 수축해버리니까 입이 막 말라서 이걸 물을 또 마셔야 돼요. 물 마시면 또 오줌 마려. 와, 이거 미치겠는 거야. 뭐, 한 시간마다 물 마시고, 오줌 넣고. 이거 뭐, 야, 죽겠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사랑 그 마음을 제 마음속에 좀 넣어주십시오. 안 되는 거야. 기도해도 안 되고. 그래서 야, 그러면 내가 그냥 기도도 안 하고 뭐 안 된다고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밤새도록 이러다가는 한숨도 못 잘 거고, 그러다가는 내일 참가자들한테 강의도 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빌빌할 거고, 이 큰일이야. 이거 이제 완전히 잡힌 거야 마귀한테.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여튼 밤새도록, 그러면 뭐요? 밤을 새운 한이 있더라도 노래를 부르다가 밤새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찬송가 중에 이제 그 우리가 앞으로 갈 천국을 갈 그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그 그런 찬송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러면서 그 하늘 가는 밝은 길에 상상을 하면서, 그래서 부르고 또 부르고, 그래서 이제 두 번 불렀구나, 또 부르자, 또 세 번 불렀구나, 네 번 불렀구나, 또 부르자, 다섯 번 불렀구나, 또 불러, 여섯 번 불렀구나, 일곱 번 불렀구나, 야 이제 여덟 번 불렀구나, 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하다가 눈을 딱 뜨니까 아침이야. 와, 여덟 번째 들어가서 잠드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푹 잔 거야. 하나님이 잠을 주셨어.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이 절절히 하나님께 원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 결국은 뭐예요? 마귀를 어떻게 한 거예요? 야, 너 봐, 이 상구가 철저히 나를 의존하고 네가 주는 뭐예요? 증오 분노를 안 하려고 그러잖아. 그 거부한단 말이야. 그 미운 마음도 거부하고 분한 마음도 거부하고 분노도 넣어주면 거부하고, 막 노래만 뭐요 불러대니까 자 너는 나가. 그래서 하나님이 악령을 쫓아내 주는 거예요. 와, 그날 하루 정말 기분 좋았어. 강의도 옛날보다 더 신나게 하고, 상담도 너무너무 잘 되고, 그래서 이제, 이제 오늘 밤부터는 괜찮겠지. 그러고 와서 이제 샤워하고, 불 딱 끄고, 눈 딱 감았는데, 어제하고 꼭 같아! 눈앞에 돈 오기 화타타 하고, 그놈의, 그 녀석 이름이 구 뭐야, 구. 그래서 미스터 구야. 미스터 구 그 자식 얼굴이 또 또 막 열받는 거야, 이제. 와, 어쩌냐고 하고 못지 않아? 그래서 또 기도했지. 안 돼. 자, 그러면 노래 부르다가 밤새자. 가지고. 이런 오기가 있어야 돼, 오기. 여러분.
그래서 암 너는 사기냐? 나는 맥기가 있다, 오기가 있다 이렇게 붙어야 돼요. 네, 아시겠죠? 네. 이렇게 정면으로 도전해야 돼. 나는 오기야. 그래서 또 노래했죠. 이번에는 주 날개 밑이라는 이제 찬송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암탈기 병아리들을 뭐요? 이렇게 모아서 품듯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한, 내가 암탈기 병아리를 모으려 한 것처럼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모으려 했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걸 상상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날개 밑, 주님의 날개 밑,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인내 주 날개 밑 그 품에 신이. 정말 좋아요. 찬송가 좋은 노래 정말 많아요. 자, 그거를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야, 어쩌냐면 8번 부르고 잠든 것 같아요. 오늘은 몇 번이나 불러야 될까? 그런 생각하면서 자, 이제 7번째구나. 8번째 부르면 잠들까? 하다가 눈 딱 뜬 가쯤이야. 야, 7번 불렀어. 이야, 그 기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재워주셨구나. 여러분, 그래서 5밤을 했어요. 그거를 5밤을. 5밤을 하고 이제 6째 아침에 탁 깨니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이러한 밤을 5밤을 내가 놀라운 이 기적적인 체험을 했구나. 이런 체험이라면 돈으로 살 수 있어 없어요? 없죠. 돈으로 못 사죠. 아무리 돈 많아도, 야, 10억 줄게. 이거 잠 좀 자게 해라. 안 돼요. 자, 그래서 제가 그 6째 아침에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하룻밤에 1억 치면 뭐요? 옥 다 받은 거나? 마찬가지야? 네. 왜? 돈 5억 가지고 지난 5일 동안의 경험을 할 수 있어 없어? 하늘 감사. 그다음에 이제 6째 밤이죠. 밤이 탁 된데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그 미스터 구 5억을 떼먹었지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뭐요? 더 귀한 5억을 지금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기꺼이 미스타구를 용서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노래 한 번 하고 나니까 아침이야. 와, 할렐루야. 그야말로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미스터 구 생각을 딱 해보니까 하나도 화가 안 나는 거야.
그 분노가 없어졌고, 증오심도 뭐요?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제가 그 하나님이 그 용서를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적적인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면, 지금도 이를 갈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러나, 지금 제가 미스터 구 얘기를 할 때마다, 기뻐!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네. 이거는 직접 체험을 안 해보면 알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 그게 너무 기뻤다. 돈 5억으로 귀중한 걸 뭐요? 귀중한 건 한 그런 영적 경험을 했다.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대학생들이 모인 데서 제가 이런 간증을 한 일이 있어요. 근데 거기 모인 대학생들이 다 소위 믿음이 좋은 학생들이라. 뭐 청년회 뭐 이런. 근데 간증 끝나고 이제 끝났는데 집회가 한 여학생이 숨을 씩씩거리면서 나한테 찾아온 거예요. 박사님. 그건 누구냐, 이렇게 누구냐. 아주 다 잘생겼어. 아주 그, 우리 본부장처럼 생겼어. 조금 고집이 있어 보이는 얼굴, 이런 거. 그러면서, 이제, 우리 영미 씨도 고집 조금 있나요? 이제 그런 그 자기는 어느 대학 서울대학 뭐 법대 댕긴데 그러면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가만 보니까 이 학생은 하나도 은혜를 못 받은 것 같아 감동. 그러니까 법대를 가지. 그렇죠? 그래서 자기는 검사가 될 거라. 그럼 저한테 뭐라 그런지 알아요? 박사님. 그 미스터 구라는 사람 신원을 좀 알려달라. 자기 나중에 검사되면 돈 찾아드릴.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이런 영적인 체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이해가 돼야 이런 세상을 어느 정도 뭐예요? 초월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 그 5억을 잃고 이러면서 그 경험을 한 것이 내 일생 뭐예요? 내내 저한테 감사를 주고 예.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마음을 주냐고 하면 아하 그렇게 억울하고 그렇게 분노하고 그렇게 그런 증오심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만 하면 하나님이 다 뭐예요? 다 해결해 주시고 그런 상대방도 용서하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앞으로 겁날 게 뭐예요? 네. 없구나. 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이 이제 이런 암이란 병에 걸리신 배경에는 그런 어떤 배신의 경험, 그렇죠? 그런 섭섭함, 그런 상처가 배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뉴스타트를 하시는 동안 그런 사람들을 이제
생각이 나면 기억하셔가지고 자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 상대방에 대한 그 증오심, 그 분노, 그게 싹 눈 녹듯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여러분의 꺼진 유전자들 켜지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나갔다는 얘기요. 네? 그렇죠. 예? 예? 그 친구 이제 내 돈 가지고 도박을 하다가 다 이러니까 이제 한 건만 하면 상구 돈도 회복할 수 있다 이래가 저거 집까지 다 팔았어. 그래서 완전히 배가 망신해가지고 마누라도 갚으리고 그렇게 신세를. 그러니까 제가 그 부탁한 게 잘못이지. 그래서 돈은 더 이상 못 찾아요. 그러니까 참 그랬다는 놀라운 체험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귀신 들었다는 말이 그냥 정신 이상이 되었다, 미쳤다 그런 수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가끔씩 가다가 이런 정말 조절할 수 없는 분노와 증오와 조절할 수 없는 공포심과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영적 혼란을 감정적 혼란 그리고 그 격한 충동을 느끼는 때가 많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다 알고 보면 악령들에게 지배당하는 순간 또 쉽게 말하면 귀신이 든 그런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로지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무조건적 사랑만이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고 그 격분과 그 분노와 그 증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실 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접했을 때 기도해도 안 되고 어떻게 해도 안 될 때 정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오기로 그 성령의 오기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셔서 정말 마귀에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일생 동안 우리의 유전자를 꺼오던 그런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무조건적 사랑의 그 능력을 믿고 그들을 용서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각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그 분노와 그 복수심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놀라운 치유가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